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테마주 현대중공업입니다. 조선주들이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서 뭐 확인해 본 것처럼 뭐 건설, 원전 이것도 뜨겁지만 오늘 중공업들도 굉장히 좋네요. 맞아요. 일단은 이게 이제 지난 이슈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또 드렸던 네, 종목이에요. 맞네요. 차기 등극 테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 네. 예, 그 말씀드렸던 이유를 이제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영업 손실이 2,500억에서 2,600억 정도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후판 가격의 지속적인 반기마다의 인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회성 비용을 제거했을 때에는 거의 손익 분기점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원자재와 식료품 가격들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올렸던 만큼 또 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네. 조선의 원가의 20%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후판 쪽이 지금 톤당 120만 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2020년 말까지만 해도 6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두 배 이상 뛴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정말로 인플레가 꺾이면서 원자재, 음식료 이런 것들 다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후판 가격도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되면서 조선의 수익성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선박에도 계속적으로 그린 쪽에 환경 규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박도 지금 탄소 중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유럽의 에너지 안보 위기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다 보니까 카타르 쪽에서 2년 전에 건조 슬롯을 계약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신조성가로 건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조선주들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조선 기자재 관계없이 정말로 시장에 관계없이 아주 강한 상승세를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주들에 대한 좋은 분위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실적 좀 전해드렸는데 오늘 GS가 조금 전에 공시 올라왔고 신세계랑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GS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 GS가 지금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갔습니다. 1조 5,277억 원이 나왔다라고 지금 공시가 나왔는데 시장에 예상했던 1조는 안 될 거다. 그래도 많이 나올 거다. 8,800억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걸 훨씬 뛰어넘는 예상치도 훨씬 뛰어넘고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200%가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가 아직 뭐 움직이진 않는데 일단 실적 발표한 직후에 약간 이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2,1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일단은 다시 조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0.6% 정도 상승하면서 4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신세계에도 영업이익이 1,874억 원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 넘게 영업이익 증가했다라는 소식.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역시 한 40%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리오프닝의 수혜 같은 것들도 어쨌든 신세계 쪽에는 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조선주 이야기를 해보면 자, 그러면은 이제 현대중공업은 지금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걸까요? 지난주에는 네. 일단은 괜찮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또 올라가니까 네. 한 번 더 여쭤봐야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말씀 결론부터 드리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사상 최고가의 LNG선의 아까 가격이 최근에 신조선가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제 수요가 많아지는 환경 속에서 이게 만드는 쪽들이 약간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조선사가 지금 7월 세계 선박의 절반 이상 수주하면서 수주 1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것처럼 상반기에도 오랜만에 2018년 이후로 중국 제치고 1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꼭 뉴스로 확인하고 들어가려면 이제 오늘 같은 파동에서 들어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선이라든가 건설 이런 쪽들은 미리미리 좀 말씀을 뭐 기자재 포함해서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불안할 때 이렇게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수주했다 좋다
하는데 기대감을 올렸다 떨어지고 올렸다 떨어지고로 반복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턴어라운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오늘 비록 뭐 4% 정도의 강세가 좀 시현이 되고는 있지만 일단 주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조선과 기자재 쪽에는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들로 기자재 쪽에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오늘 태광 같은 것들 보면은 굉장히 강한 외국인과 네. 기관의 매수세가 그렇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조선업황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지금도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